이번 에피소드는 67번입니다. 플랫포머 게임 파트 1이에요. 파트 1부터 해서 파트 4까지 4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먼저 파트 1부터 먼저 시청하고 그다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진행을 하죠. How to make a platform game 이고 번호는 79번 탭에다가 밑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자, 그리고 제목도 그보다는 그냥 플랫폼 게임이라고 그렇게 플랫포머 게임 이거 파트 1입니다. 파트 1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플랫포머 게임, 플랫폼 게임이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플랫폼 게임, 그죠? 플랫포머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플랫폼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플랫폼 게임 1 그리고 플랫폼 게임 2 3 그리고 4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67번, 68, 69, 70번 탭 각각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은 79번 탭입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는 플랫폼 게임 파트 1 이게 오늘 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코 워킹을 찾아왔죠. 피코 워킹 여기 있네요. 가지고 사이즈는 50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이전에 많이 그렸던 바와 똑같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려주고 조금 바꿔줄까요? 코드 들어가서 go to 00 얘는 00 00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왔죠. 그리고 피코에도 위치를 대충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그래서 go to 지금 현재 위치가 제 경우에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져오면 되겠죠. left right에서 여기서 얘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터칭 컬러 얘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위로 올려둘게요. 버리진 말고. 그리고 다운 에로도 필요 없으니까 어디 갔나? 다운 얘도 빼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이따 쓸 거예요. 내려올 때. 그러니까 지금 up, left, right 요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up, left, right가 있으니까 요것을 나중에 다운은 오른쪽으로 따로 뽑아서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후 좌우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업에서 요것도 떼내고 포인트 인 디렉션도 떼내고 체인지 y를 넣어줄 겁니다. 체인지 y 해서 지금 밑에는 무브 3 스텝스 무브를 썼어요. 그리고 디렉션도 이렇게 줬고 그런데 디렉션을 이렇게 주면은 이걸 전후 좌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업에로 여기서는 밑에는 무브 쓰지만 위에는 체인지 y를 써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change y by 10 얘를 10번을 반복을 하자는 겁니다. 컨트롤 들어가서 repeat 10 해서 10, change y를 2, 2씩 2를 10번 반복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 옮겨 오른쪽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다잘 되죠. 그런데 스위치 커스텀을 안 해줬군요. 스위치 커스텀 룩 들어가서 스위치 커스텀 피코 워크 그 넥스트 커스텀을 하죠. 넥스트 커스텀 넥스트 커스텀 하면은 자 이제 움직이면은 요렇게 움직이 뭔가 좀 움직이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데 자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건또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여기입니다. 터칭 컬러에서 요 컬러를 클릭해서 여기 까만 부분 있잖아요. 테두리가 까맣게 바뀌죠. 이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까만색 할 때까지 move 마이너스 3 스텝이 아니라 motion change y by 마이너스 2 하고 얘를 forever 컨트롤 forever 계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 when clicked 이벤트에 when clicked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도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죠. Not 그렇죠. Not이 빠졌네요. Operate에서 not. Not touching color.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까. 그런데 지금 아예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위로는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베로 리피트 10 change y by 2 까지는 되었는데 그런데 요걸 떼서 볼까요? 떼놓고 다시 자 역시 안 움직이고 있어요. 됐다가 자 이제는 올라는 갑니다.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진 않고 얘를 붙여놓으니까 내려오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좀 애매하죠.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바로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레이싱이죠. 레이싱. 왼쪽에 있는 이 블럭, 이 모듈과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듈이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한 명은 올라가려고 하고 한 명은 내려오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려오기만 하고 내려오고 근데 올라가는 거는 지금 제대로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와 오른쪽에 있는 얘와 왼쪽에 있는 얘 간의 간섭을 서로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variable 만든 겁니다. 그래서 my variable, new variable, my variable 얘를 바꿨을까요? rename에서 going up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going up이라고 하는 것은 set going up을 true. true는 참이란 말이죠. set going up. going up이 true란 말이 참으로 하고 그다음에 repeat하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false로 바꿔주는 거예요. false.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가 너가 실행해도 된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이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 외식 많이 레이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했었죠. 레이싱. 그죠? prevent racing. racing 달리기입니다. between two modules. between two process라고 그럴게요. process.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process 이 부분이죠. up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down 두 프로세스 간의 레이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going up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by making a variable named라고 할까요? name 우리가 going up. 자, going up이라고 하는 variable 근데 얘는 which is true or false. true 혹은 false 값을 가지는 going up이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든다는 거예요. making. 만듦으로써 두 프로세스 간의 between racing을 prevent, 막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 그대로 해서 붙여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대로 제가 쓰는 것들. 요렇게 하면은 구글 트랜스레이터 들어가서 이걸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잉글시를 한국어 어디 갔나요? 코리안 이렇게 바꾸면은 됐죠. 그죠? 고압에는 변수를 트루 혹은 폴스로 만들어 두 프로세스 간의 경쟁을 방지합니다. 정확히 한국어 번역이 나오죠. 고압이 아니라 고잉업인데 이건 잘못됐네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려면 이렇게 Prevent racing between two processes by making a variable named going underscore up, which is true or false. 정확하죠? 정확한 발음입니다. 본토 발음, 미국식 발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적는 글들을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적어 나갈 거예요. 적어 나가는 글들을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어서 한국으로 번역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variable,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variable만 클릭을 하면은 밑에 또 설명이 나와요. 지금 안 나오고 있네. Open in Google Translate에서 방금 그 부분 붙여볼까요? 그래서 지금이 구글 트랜스레이터 문장입니다. Variable 클릭하면은 variable이 뭔지 이렇게 설명이 또 나와 있죠. 변하기 쉬운
variable, variable. 그죠? 그래서 제가 적는 이 글들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나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서 그 뜻을 확인하고 발음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 문장을 이해하시고 따로 코딩하는 과정을 계속 따로 오셔야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화면 키워놓고 해서 다시 코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set 여기다가 not touching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operator and를 집어넣었죠. and에서 not touching color 뿐만 아니라 variable 아니 operator 한번 더 다시 equal입니다. equal 해서 variable에 going up 얘가 보이게끔 표시를 해놓을게. going up이 지금 현재 제로 돼 있죠, 그죠? 얘가 false. 제로가 false이고, false가 제로이고, no이고, 그래요. 그거 좀 적어 놓을까요? 이런 경우에 change y by minus 2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적어 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제로, 제로가 얘는 false이고, 얘는 no예요, no. 그리고 1, 얘는 true이고, 얘는 yes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요. 통상 코딩할 때. 그래서 지금 going up이 false이고, 그리고 not touching 까만색을 닿지 않았으면은 그때까지 change y by minus 2 하라.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클릭해서 위로 뛰면은 이제 되죠? 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실제 현상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니까 그래비티.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비티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현재 제로로 돼 있어요. 그래비티는 우리가 이전에 했죠. 이전에 했으니까 뭐 다시 설명할 건 없고 그냥 효과 넣는 방식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set 그래비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래비티를 10으로 시작을 하고 항상 그리고 여기서 if 문장도 마찬가지 up 할 때마다 그래비티를 10으로 새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set gravity 또다시 10 하고 그런 다음에 change gravity by -1씩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change y를 그래비티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전에 했던 거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이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도 그래비티를 change gravity by minus 1 아니죠. 그래비티는 1로 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비티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그래비티가 1, 2, 3, 4, 5, 6, 7, 8 되면서 그런 다음에 y 값은 그래비티의 마이너스를 곱한 값.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해서 다시 클릭하고 볼까요? 자, 올라갔다가 그래비티가 제로가 돼서 안 내리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다시 올라가는 가는데 헐 그래비티가 마이너스 20이 됐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change going up change 아 그렇죠. going up이 아니라 그래비티죠. 그죠? 그래비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올라갔다가 됐죠. 그런데 뭔가 오류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점퍼 한번 누르니까 제대로 동작하는데 두 번을 연속해서 누르니까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요. 뭔가 이게 버그가 있습니다. 어떤 버그가 있는지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코드를 요런 형태입니다. 현재 코드가 우리가 볼 것은 요 부분만 보면 돼요. 위에 있는 key up 했을 때 going up set going up true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gravity 10 해줘야 되겠죠. 이게 오류가 있었네. change gravity set going up false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비티하고 고잉압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헷갈리기 쉽게 되어 있네 보니까 둘다
단어가 G로 시작하니까 좀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change gravity by 1,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 리코드 돼 있어요. Not touching color then 이런 문장입니다. 그죠? 볼까요? 이제 클릭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자,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